전 세계 모두가 오징어 게임과 SF 대작을 두고 떠들 때 비록 장르만이지만 꿋꿋하게 로맨스를 내걸고 일상의 소소함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파고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전체 예매율 1위를 와우. 기록한 영화 장르만 로맨스의 주인공들입니다. 배우 류승룡 씨 그리고 오나라 씨 그리고 김희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세 분 다 꼬투수의 뭐 경력자들이시기 때문에 아 여유 있으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이에요. 승룡이 형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극한 직업 이후로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찾아오죠. 엄청 좋습니다. 네, 고향 갔네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에 놀러 왔었죠? 네, 네 오랜만이에요. 민경 씨 오늘 네. 청순하네요. 아,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청순해, 청순해. 아, 감사합니다. 원나라 씨, 자, 네, 안녕하세요. 담보 국제수사. 네. 네. 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나오셨을 때 이제 네. 홍보하러 오셨던 영화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한 1년 만인가요? 네 거의 한 네, 1년 만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아,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신 거예요? 본인. 아 저 김희원입니다. 네. 야.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오래간만에 왔네요. 맞아요. 극한 직업 유니까 형님. 아 3년이요? 35개월. 그동안에 형님 다른 작품 하셨는데도 그렇죠. 어. 개봉을 못했죠. 예, 아.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예, 영화들도 많이 못했죠. 네, 많이 밀렸었죠. 네, 저희 장르만 로맨스도 2년 만에 개봉을 아 제작하고 나서 아, 찍어놓고요? 네. 와 이런 영화를...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아, 오 진짜? 영화를 보면 저희가 좀 어려요. 그래서 2년 전이 아니 2년 차이가 뭐 얼마나 어리다 보면서 아니, 손장판이 아직 안 닫혀갖고 네, 아 계속 0.5cm 컸더라고요. 아 진짜요? 키가 컸어요. 이야. 네, 하긴 뭐 저도 젊은 모습 궁금한데요. 혜원이 오빠 지금 박장대소 하고 있는 거예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 거예요. 아 엄청이신 거예요? 그 정도면은 어마어마해요. 좀 알고 있죠. 컬투에 나오셨었기 때문에. 네. 방청석에 방청객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김현 씨. 네, 저는 이게 좀 많이 어색해요. 그냥 어색한 게 아니고 좀 막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대신 막 웃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 저 대신. 네. 저희가 많이 웃어드릴게요. 조심스럽게 조금씩 방청객도 저희가 받고 있고 영화관에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좀 늘. 관객수가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유료 시사했는데요. 네. 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액상을 만나니까 네. 거의 꽉 찼거든요. 기분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지.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대승자 녹화할 때도 뭉클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99명을 모시고 하거든요. 진짜 항상 이제 뭐 관객 없이 하다 보니까 웃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웃음이 앞에서 터지니까 너무 좋지. 더 신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축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 예매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다. 예! 예! 와! 다르네요, 역시. 예. 자, 한국 영화로는 57일 만에 예매율 1위를 차지하셨네요. 이것도 장르가 일단 로맨스예요. 네. 아니요. 장르만 로맨스예요. 아, 장르만. 제목이 그런 거고 장르는 로맨스죠. 아니요. 정말 장르만 로맨스예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그죠. 아, 참. 무대 인사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하셨을 테고 개봉은 아직 안 했죠? 네, 개봉은 17일 날 하고 있어요. 이틀 남았나요? 네. 수요일 날 개봉. 수요일 날 개봉. 네. 아 저는 진짜 장르만 로맨스를 광고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이 유발되게 만들죠. 네네. 일단은 감독님이 조은지 배우 조은지 씨가 감독님이에요. 아, 자 이때 한번 외쳐줘야죠. 어찌나 조은지. 뭐 여기가 이거 좀 하고 요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맡으셨나 봐요. 아니 당황해요 맨날 우를 왜 넣었어?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따라해 주세요 귀여운 역시 아이고 귀여 아이고 귀여 희원 씨 지금 급하게 하다가 네. 여기 부딪혔어요. 자 어떤 영화입니까? 추억이네요. 네 이건 어떤 영화인지 뭐 그냥 막 보는 영화예요. 아 무슨 막 보는 영화예요? 아죠 그냥 부담 없이 보는 영화. 아, 아무나 그냥 다 모두 함께 네, 볼 수 있는. 뭐 메시지가 있는 척 해요. 메시지만 있는 척. 예. 네.
얘기가 다 된 건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냥 저희... 전혀 안 됐고요. 아,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고. 네. 지금 밖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계시는데. 네. 왜? 아니 네. 이게 장르만 로맨스잖아요. 네. 장르만 로맨스니까는 로맨스인지 아닌지 모르게 딱 정했고. 그러니까요, 참. 메시지가 있는 척 없는 척 하지만 있겠죠. 있다. 보시면 압니다. 아, 네. 꼭 봐야겠네.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근데 제목이 왜 장르만 로맨스가 됩니까? 네. 그게 궁금해요. 로맨스를 표방한 아주 많은 관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관계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영화인데 주인공은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현이 유승용 씨. 네. 씨구나. 네. 네.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오랫동안 글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막 꼬여가면서 네. 또 다른 인생이 꼬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성장해가는 또 그 안에 사랑도 있고요. 웃음도 있고 액션도 있고 액션 공포도 있어. 있고 코미디. 스릴러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다 들어있는 네. 거라서 장르만 로맨스 그래서 장르만 로맨스인 거예요. 야 잘했다. 아니 지금 희원 씨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죠. 마이크로 씨는 지금 네. 이게 공감 못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동의하지 못해요. 아니 자꾸 오빠는 우리 영화가 무슨 블랙 코미디다 프랑스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 영화 뭐 프랑스 뭐 무슨 영화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하여튼 재밌는 영화예요. 재밌는 영화고 막 보는 영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예. 너무 어렵지 나는, 않다. 네 맞아요. 마음 편하게. 난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다 들킬까봐 지금 그 내용을. 그래 긴장하신 거구나. 세 분이 맡으신 역할 얘기도 네. 해봐야 될 텐데 각각의 캐릭터를 표현한 노래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노래를 한번 깔면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유승윤 씨가 연기한 김현이라는 그 역할의 테마곡이에요. 네, 야. 이거 되게 복잡한 노래인데 이 노래. 이거는, 복잡하죠. 복잡한데. 네, 내 친구가 내 애인을 뺏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뭔가 찔리네요. 예? 네? 저를 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나라 씨가 이제 이혼한 지 전처거든요. 10년 된. 오. 그리고 30년 된 절친이에요. 아하. 저 몰래. 아 어떻게? 뭐 근데 법적으로 뭐 아무 상관 없죠. 문제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전 남편은 절친과 사귀는 여자. 네. 와. 야. 관계도가 굉장히. 요거는 재밌는데요? 공개해도 괜찮은 거죠? 요거까지만? 아, 그럼요. 예고편에 나오고. 아, 예고편에 나오니까. 심지어 네.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네. 침대 장면이 있어요. 헉! 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침대를 나르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침대에서 뛰어다녀요. 예, 가구 배치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예. 야, 굉장히 더 궁금하게끔 만드시는데 어떡하죠?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인물 정보를 보면 7년째 슬럼프 베스트 작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줄 더 있대. 이거 읽어주세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의 찌질함의 끝판왕이다. 이거 무슨 얘긴가요? 네, 완벽한 남자. 네, 재미없죠. 그렇죠. 허당 딱.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찌질함. 예. 네. 그렇죠. 인간적이죠. 아~ 네. 아. 이미 승용이 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찌질한 역. 찌질해요. 와. 잠깐만요. 이건 누구의 캐릭터인가요? 그거 10cm의 비밀 연애 아닙니까? 비밀 연애 하니까 또 찔리는 어떤 여자가 어제 노래한 것 같은데. 오나라 씨. 네. 미애라는 역할의 플레이리스트에 이 노래 들어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밀 연애 중이라는 거죠, 김희원 씨랑. 네, 김희원 씨랑 몰래 비밀 연애를 하고 있고 하지만 네. 이혼한 뒤에 사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네,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사이인데 그래도 뭔가 찔리고. 괜히, 네, 괜히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혼은 했지만 네. 그 아들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아, 네, 어쩔 수 자식 없이. 때문에 양육 때문에 애매하네요 진짜로. 네. 아니 그 캐릭터가 어떻게 달라요? 찌질한 50대 남성이면 우리 김희원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캐릭터가 뭐 이렇게 잘나진 않았어요. 잠깐만요. 뭐가 전부 다 확실한 게 없어요. 얘기를 지금 이제 본인 캐릭터가 그대로 실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전 남편의 친구인 김희원 씨한테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어떤 매력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그 전 남편과는 너무 다르죠. 아 상반되는 느낌. 우리 전 남편은 속옷도 많이 안 갈아입고요. 떡은 우유도 막 그냥 먹고요.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고요. 그런 남자인데 우리 순모 우리 희원이 오빠는 네.
여행 갈 때 계획도 철저하게 짜고 또 좀 작고 반짝이는 것도 사 올 줄 알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반짝임에 반하셨네요. 네. 달달한 남자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잠깐 뵀을 때는 두 분의 캐릭터가 바뀌지 않았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실제의 모습과는 좀 더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 네. 잘 보셨어요. 아, 잘 보셨어요. 배역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전 바뀐 게 아닌가. 진짜 나라 씨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까보니까 네. 아유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어요. 아 각자 캐릭터가 맞더라. 와 실제 그 뭐, 촬영하시면서 보신 김희원 씨는 어때요? 촬영하면서 김희원 씨요? 예, 원래 네. 잘 알고 지내셨어요? 아니면 이번 영화하면서? 알고?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봤어요. 어떤가요? 봤는데 인간 김희원은 어떤가요? 인간 김희원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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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귀엽. 네네네. 귀엽고 얼굴을 보고 사람이 역시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맞죠. 네. 천대래. 아, 천대래. 끝판왕. 네, 또 우리 승용 선배님은 제가 워낙에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이었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고 싶은 남자였는데 네.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행사도 같이 다닌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자인지 요즘에 다시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요즘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야 사랑스러운 남자. 복잡해집니다. 네, 귀여운 영화와는 남자. 반대로 빠져 있어요 지금. 네. 어머! 자, 이 김효원 씨가 맡은 순모라는 역할의 테마곡. 딱이 났다. 아니 이 노래는 임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 아닙니까? 어? 이렇게 든든한 남자였습니까? 순모? 영화에서는 그렇죠. 영화에서는 네.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아 멋지다. 아니 사실 뭐 네. 내용을 아직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든든한 남자면은 어쩔 수 없이 끌리지 않을까요? 그럼요. 끌리죠. 네. 혹시 민경 씨 네. 우는 남자 좋아하세요? 뭔가 이렇게 우는 남자는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네. 여자를 위해서 우는 남자. 어! 왜 여자를 위해서 왜 울어? 어머 나 마음이 보자. 여자 벌써. 때문에. 저 깜짝 놀랐어요 영화 보고. 네. 김희원 씨가 비 맞은 강아지처럼 그냥 손을 바락 뜨면 이러는데 와 다들 죽어요 그냥. 이거 로맨스 것 같은데요? 로맨스도 예 있어요. 네, 제목만이 아니야. 우리 오나라 씨 역할을 걱정하고 네. 뭐 그런 남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저를 아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 네. 사랑하다 못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게 아픈 거예요. 아. 아. 저 벌써 마음이 아파요. 연기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몰입 됐다고 했잖아요. 둘이 몰입은 했는데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로. 이야 정말 전 벌써 목이 메어요. 그래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자에 대한 네.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사랑받아 보신 적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장창순 씨, 작고 반짝이는 그거 뭐 방탄 유리를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언제까지 따라다니는 방탄 유리가? 예. 야. 그렇네요. 17일 날 개봉입니다. 17일 날 이게 몇 세 관람이에요? 15세. 15세. 15세면 뭐. 네. 근데 보호자랑 같이 가면 어저께도 보니까. 네. 같이 오신 분들 아이들. 그렇게 뭐 유해한 장면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침대 아니, 침대 맞아, 맞아. 침대만 침대 나루 잘 들어요 누가 예. 침대 액션 신이라고 세 분 말고도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옵니다. 저희 아들로는 네. 성유빈 씨. 성유빈. 네, 성유빈 씨가 나오고 그리고 성유빈 씨가 좋아하는 이웃집 여인이 이제 이유영 씨. 이유영 씨. 네. 야. 그리고 매력적이죠.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저를 구제하는 천재 작가 지망생. 지망생. 무진성 배우. 이번에 처음 이렇게. 같이 이 영화를 나오거든요. 아 신인이시구나 무진성 씨. 네 됩니다. 네. 그 영화가 하나씩 이렇게 딱 그 대중들한테 보여지면서 신인들이 얼굴이 탁 나오잖아 한 맞아요. 번씩. 맞아요, 맞아요. 또 그분 또 잘 되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현장에서 감독님이 배우시다 보니까 배우분들과의 관계가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관계였는지, 뭐 감독님이 더 배우다 보니까 더 많이 챙겨준다든지. 사실 저희는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다 개그맨이고, 그때 김대희 선배랑 김준호 선배가 거의 대표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희는 개그맨 회사여가지고 오히려 선배님이 이제 우리 입장을 많이 이해하니까 좋은 면이 많았죠. 조금 좋은 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현장에서는 어떤지, 배우가 감독이지. 이제 조은지 감독님이 아이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왜 조은지 감독님 하니까 앞으로 너무 음악이 나와? 아, 예, 예. 시간이 다 된 바람에. 아, 예, 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영화 장르만 노면서 새 주인공 배우 류승룡, 오나라, 김희원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그 얘기 이어가죠 이제. 예. 예, 우리 김희원 씨.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상이에 제가 DJ로서 진행자로서 네. 시간 그 분량을 잘못 배급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라. 아. 그래서 일부러 끊어주시는 줄 알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아 질문이요? 아니 그 이제 그 조은지 감독과 우리 네. 관계. 관계 조은지 감독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어땠냐? 그렇죠. 같은 배우로서 감독님인데 아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했어요. 아 오히려 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감독으로 하는 게 이게 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독립 영화도 하고 상도 받고 되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런 큰 상업 영화는 처음이라서. 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피곤하고 김현 씨 피곤하시죠? 피곤했죠. 아니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요. 형 피곤했어요? 안 피곤하시죠? 뭐야 또 나만 또 이러고 나는 호흡이 착착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예, 예. 아, 근데 자기만의 그 색깔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영화 보고 나서는 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어저께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도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개봉이 이틀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떨릴 거야. 네, 자기가 할 일은 끝났는데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이제 와. 결과만 네.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배우였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냥 배우로 만났으면 그냥 후배 배우였을 그쵸? 텐데 이제는 네. 서열이 딱 정해져가지고 아 감독과 감독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저한테는 이제 언니가 되는 거죠. 아~ 감독님이신 거죠. 아~ 네. 감독은 언니야. 저 얻어먹을 거예요. 아~ 관계가 또 그렇게 되는 예, 거네요. 칠사공님 예. 조은지 감독님이 영화 촬영하면서 너무 웃어서 노은 기사님에게 웃지 말라고 메모까지 써서 줬다고. 오~ 촬영장에서 제일 웃느라고 NG 많이 내신 분이 누군가요 하셨네요. 칠사공님. 그 감독님이요. 감독님이 저 제일 많이 웃느라고 NG를 제일 많이 냈어요. 무슨 소리에? 네. 네. 아, 몰입을 하셨구나. 네. 누가 제일 웃음을 많이 드렸는지 그러면 아우 누구 때문에 감독님 네. 그렇게 웃었는지. 아까 분량이 가장 많은 이제 선배님이죠. 네. 근데 저와는 두 분 다 만나니까 네. 양쪽 다 너무 웃겨서 진짜. 아, 그렇지. 네. 워낙 캐릭터 두 분 다 강하시니까. 아니 김나영 씨께서 오나라 언니 김희원 오빠랑 러브라인 감정 몰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있으신가요? 왜 감정 몰입을 노력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야. 박장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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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희원 오빠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민하고 뭔가 무섭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수다를 술 안 먹고 얼마나 수다를 잘 떠는지. 술을 못 드신다면서 아예. 네. 예, 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톤은 술톤이거든요, 얼굴이.
그렇죠. 그런데 술 한 방울도 못 드신대요. 그냥 오빠랑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은 그냥 떠는 정도. 그러니까 수다를 좋아하시고. 와. 아, 약간은 무뚝뚝함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수다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근데 뭐 어떤 소재가 있으면 좋아하고요. 평상시에는 주로 거의 뭐 말 안 해요. 갑자기 이렇게 빡 터지면 그냥 나오시는구나. 네, 그렇죠. 어떤 맞아, 이거는 맞아. 참 되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아. 유승용 씨하고 김효원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두 분이 워낙에 작품도 많이 하시고 하셔갖고 좀 친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아 그래요? 아 처음 네. 만났어요? 아, 연기를 두 분 다 오래 하셔갖고 나는 맞아 맞아. 사실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 처음이시구나. 제가 이제. 네. 네. 이제 연도수는 70년, 71년생인데 아, 한 살 차이? 일수는 42일 차이나요. 아, 아 애매하네요. 친구고 친구고 글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이제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아 이제는 그렇게 뭐 그런 느낌들? 아니 배울 점이 많아요. 오. 네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이에요.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생각 못 아니요 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탁 이제 아는 들리고 자기 길을 가는 인생 철학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 길을 가는. 네 그리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되게 자기 스스로 이 분위기를 되게 좋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부러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배웠어요. 네. 김희원 씨는 어떤 배웁니까? 너무 부러워요. 뭐냐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되게 편안하게. 저는 좀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스스로 받는 편인데 아 그 긍정적인 그런 생활 패턴들이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히려.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안 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것처럼 보인대 저는. 준비 안 해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준비 안 해서 그냥, 네, 빨리 잊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김. 네. 뭐 김범권 씨, 자 이 희원이 형 집에 바퀴 달고 돌아다니시는 거 잘 보고 있는데 네. 운전을 왜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 네. 바퀴 달린 집. 한 40km 정도로 운전하면요 대부분 잘해요. 차가 크니까 워낙에 또. 아 이게 50km 이상 가면은 차가 정말 많이 흔들려요. 아, 휘청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40km로 가면은 뭐 그냥 어느 정도는 안전은 보장돼 있어요. 여기 다녀오셨죠 두 분? 네, 네 오빠 모시고 갔다 왔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시즌 2 때 한번 나갔다 왔고 네. 시즌 3 때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우리 선배님의 그 귀여움을 널리 알리고자 네. 네, 정말 예능이 정말 체질일 정도로 너무 활약하고 오셨어요. 아 진짜 기대됩니다. 네. 아직 방송이 안 됐고요. 네, 네. 개봉일 다음 날. 아 목요일 날. 예, 18일에 그 방송됩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췄지.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7일 날 영화 보고 18일에 네? 또 이것도 보고. 오. 아 좋겠네요. 야, 근데 해보시니까 예능에 대해서 아 나 예능 잘할 것 같아. 나 계속 하고 싶다. 잘하죠 선배님. 아 바퀴 달린 집이 네. 좀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김효 씨가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네. 게으름 피고.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축복해라 아니, 그러잖아 축복 그러니까 축복해 아니 너무 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하는 것 같아 고맙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해졌다 움직였어 말해줬어 괜찮으십니까 지금 박장됐어요 지금 박장됐어 그래도 그거를 네. 호스트들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성동일 네. 형님이랑 이제 두 분이 계시면서 네, 네. 계속 맞이하는데 네. 그래도 유승용 씨랑 오나라 씨랑 오셨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데 눈치 보고 본인이 하는 어떤 위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내가 꼭 맡은 캐릭터. 고정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해야 된다. 저런 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요? 편하게 했어요. 진짜. 저게 방송에 나갈 수 있었을 좀. 이게 방송인지 아닌지 뭔지 모를 정도로 편하게 하니까. 아 진짜.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딴 척 어떻게 일부러 안 보는 척. 뭐 시킬까 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라. 너무 자연스럽게. 평상시의 모습을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일 편하시겠네요. 그 방송이. 아니 근데 완전 편한 대로는 못 있죠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거
편집하시는 분하고 작가분들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를 만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승용 씨는 네. 그 나오시기 전에 되게 떨었어요. 네?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전날까지 전화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 못하겠다고 네. 안 가면 안 되겠냐. 형님 계획하는 사람. 이게 그런 걸 미리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막상 오니까 펄펄 날더라고요. 아, 역시. 뭘 짊어지고 왔어요. 막 선물. 아니 뭘 짊어지고 오셨어요? 아우. 네, 뭐 선물 뭐가 네.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 전에 클립들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좌탁, 다탁이죠, 다탁. 다탁. 네, 네. 그거 가지고. 테이블을 가져가고. 다탁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가짜. 아. 그래서 차 마시는 차. 자도할 때 하는 네네. 가짜. 근데 그거를 직접 만드신 건 아니시죠? 만들었죠. 아, 와. 아, 직접 만들어서요? 목공을 이건... 좀 하시는가봐요. 조금 취미 그 선물용으로. 아니 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네, 그래 어디서 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저걸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급으로 뭔가를 많이 싸들고 오셔가지고 네.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죽 공예도 좀 하시느라고 저기 SNS도 만드신 거 직접 올리시고 하시잖아요. 아 네. 취미로 그럼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 작년에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계획된 촬영들이 다 연기되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가죽도 좀 만졌고, 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김태균 씨처럼 네.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럴까봐 그 동영상으로 다 자료를 인스타그램에 남겨놨어요. 편집해놨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라고 의심하게 하려고 항상 남겨놔야 돼. 너무 잘 만드셨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요 가방도? 이거는 그러면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만드셔 누구 선물하세요? 팔면 큰일 나죠. 네. 왜 저 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알면 안 되고 응. 네.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집에 만든 건 거의 없어요. 아, 다 선물하셨구나. 만들어 집사람한테 선물한 거는 이제 집에 있고. 그럼 형수님 어떠세요? 딱 받았을 때 형수님 좋아하십니까? 가죽 이제 그걸 했는데 아 그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이 빵꾸 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갖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는 큰 거 필요해. 아 점점. 조각 작은 거 필요해. 아 다양하게. 마음에 드니까 그만큼.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머니 거 만들어 드릴게요. 야 손재주가 엄청나시네요. 야. 오나라 씨는 오유. 오나라 씨 저 인별그램 보면은 네. 플레이팅이 아주 예술이에요. 아니,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엄청 찍혔어. 예쁘게 하고 드세요. 어머 아까. 그러니까 아 예쁘게 하고 먹는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예쁜가요? 네. 평상시에 이거 혼자 먹을 때 이렇게 하고 먹는 거야? 그렇지 그냥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을 이게 요래조래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꽃 같은 거는 네. 꽃을 많이 봤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항상 꼽아서 그러니까 꽃이 있을 때만 저런 걸 찍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인별그램 언니 거를 많이 봤는데 보면서 아 진짜 잘 차려놓고 드시는구나. 음식을 한 끼 먹더라도 예쁘게 드시는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치. 예쁘게 먹을 때만 찍습니다. 그래도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있으시죠? 인테리어 좋아하죠. 네. 깔끔한 스타일이어서 네. 뭔가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털털할 것 같은데 네. 좀 깔끔 떨고 각 잡는 스타일이에요. 야, 김현 씨는 네. 저기 취미가 뭐예요? 저희가 정보 좀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SNS도 보고 막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그냥 있어요, 그냥. 아 진짜 매력 그냥 그냥 뭐 하면서 있어요. 네.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세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뭐 아 인터넷은 네, 보세요? 네 보고 뉴스 주로 뭘 검색하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주식 아 주식을 하세요? 네, 주식 공부하고 네. 공부하시는구나. 영화 보고 아 영화 보고 네. 게임은 게임도 해요. 게임도 해요. 무슨 게임 줄 아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요. 아, 아유 롤. 네, 롤. 핫한 게임이죠. 먹는 건 또 즐겨 드세요? 아니 막 왜 그래요? 알면서. 아 먹는 걸 안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일어나면 뭐 이렇게 차리기도 귀찮고 뭐 배달도 귀찮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귀찮아서 배고픔을 참는 거예요? 뭐 근처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거기 네. 가서 이렇게 먹는데. 그렇죠.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보통 한 끼 뭐 나 뭐 간식 좀 먹고 뭐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아니 저 즐거워요. 되게. 아, 즐거워. 아, 지금은 즐거움 없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굉장히 아, 지금 즐거워요. 굉장히 즐거운 겁니까? 네. 어릴 때 사람 할 때 그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어. 와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연기할 때 그렇습니다. 아 연기할 때 즐겁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또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오랜만에 어, 사람들이 있어서 응. 진짜 감동받았어요. 어. 저도 다 똑같이 느낍니다. 표현을 좀 하세요. 아니,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잖아요. 네, 똑같이 느낍니다. 어. 너무 매력 있어요. 이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나눌수록 굉장히 지금 저도 모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 야. 손영민 씨 긁어주세요. 네, 유승용 형님, 저희 와이프가 버들 류 씨거든요. 아니 도대체 류 씨들은 왜 그렇게 술이 센 거예요? 술이 세시니까. 예, 저도 엄청 셌었는데 네. 좀 끊은 지 오래됐고, 네. 저희 사촌 형님들도 보니까 세긴 세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버들 류 씨여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확률이 좀 적은데. 아내분이 되게 잘 드시나 봐요. 그래서 네. 조금 뭐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 승용 형님 버들류 씨한테 선물 하나 골라주시죠. 네. 1호의 선물. 뭐. 예. 자, 자. 앞에 보고 읽어주세요. 주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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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야. 요소수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진짜 맞다. 그러니까 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3417님께서 나라 누나께 유재석이란이라고 그냥 질문을 했네요. 네. 우리 오빠? 아, 우리 오빠. 그럼 류승룡 씨는 전에 오빠? 김희원 씨는요? 김희원 씨는? 그 오빠. 오빠 그냥. 오빠. 그냥 오빠. 그냥 오빠. 그냥 그 오빠. 그 오빠. 오빠? 이거지. 이분께도 선물 하나 주세요. 네. 3417님. 네. 전에 오빠. 전에 오빠. 전에 오빠. 전에 오빠 김대 승용이 형. 와 외식이요. 외식. 외식 상품권.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네. 11월 17일에 네.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네. 장르만 로맨스. 우리 그 15세 관람가니까. 전부 다 같이 가서 보셔도 되고 친구끼리 가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럼요. 네, 연령층을 불문하고 전부 다 가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고 특히 썸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봐야 되나요? 같이 보면 이렇게 때리다가 정 붙잖아요. 웃다가 네, 꼭 같이 가서 이번 올 겨울을 따뜻하게 예, 지내셨으면 예. 좋겠어요. 야. 나가실 때 떨어진 배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배꼽 정리하는 거 오랜만에 듣네요. 저희. 아니 우리 막내 성유빈 씨가 무대 네. 인사할 때 항상 이 멘트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제일 어린 친구가? 어린 친구가. 야. 그러면 이제 코믹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잠깐 네. 예고편을 봤지만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럼. 자, 네. 일단 광고를 듣고 오죠. 네. 네, 지금 무슨 얘기하면 떠들고 있었냐면요. 장르만 로맨스 시리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승용이 형님이 네. 뭐 장르만 뭐 누아르, 장르만 스릴러, 장르만 스릴러 네, 다 코미디야. 네. 장르만 코미디는 아니야 코미디가. 자 3157님 희원 씨 뒤에 풍선이 보는 라디오 보니까 링거 같아 보여요. 희원 씨 병원 환자 느낌.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라고. 뭘 얘기를 해주세요. 뭐 기저질한. 예. 아, 아닙니다. 예, 아니라는 걸. 예. 3809님께서 류승룡님 옛날에 비대회사에서 일했다는 거 맞나요? 유혜진님이 삼시세끼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유혜진 씨랑 한 95년도인가 96년도에 예, 밤새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듣더니 돈 벌어보지 않겠냐고 그 새벽에 바로 차 타고 조치원이라는 곳에 가서 네. 한 달 동안 일했어요. 와 연극 배우 하실 때 연극 배우 할 때 다 고생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1400님 저희 사장님이 오나라 배우님 여성 팬이시라 직원들 26명에게 2매씩 예매권을 다 돌리셨어요. 와 장르만 오면서 너무 기대돼요. 오나라 배우님 저희 김희석 사장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김희석 오빠 끝났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와 끝났다. 선물 하나 빨리 뽑아주세요. 선물. 김희석 희석이 오빠 선물 희석이 오빠 자,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떡볶이 떡볶이 세트 떡볶이 맛있어요. 같이 드세요. 예. 아 맛있게 드세요.
네, 5280님 한남동 신발 편집샵에 근무하는데요. 올 초에 희원 배우님 신물 뵈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면보다 키도 훨씬 크시고 멋있더라고요. 영화 꼭 볼게요.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키가 크세요. 네. 지금 67이고 해서 그렇지 80 넘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 딱 80이에요. 아, 그럼 신발 신으면 81, 2 되니까. 80, 그쵸. 한 82 정도. 아니 근데 신발을 한남동에서 사시는세요? 오. 아니, 부자구나. 그 편집샵에 네. 뭐 얘기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 운동화 브랜드가 다 있어서 다 있죠. 그 네. 뭐 종합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17일날 개봉입니다. 네. 자, 선물 하나 쏘면서 자 뽑으시는 동안에 네? 신발 나왔으면 좋겠네. 한우. 한우. 와! 오 한우. 이거 우리 네. 대박. 이거 회사가 빠지면 안 될까요? 아, 그 신발 5280님한테 아 김영희한테 들은 줄 알았다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승용 씨부터. 아쉽다. 어 끝난 거예요?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저희 영화 정말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아주 매끈하게 잘 빠진 영화고요. 아주 큰 웃음 웃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예고편이 다가 아닙니다. 아~ 네. 꼭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어 진짜 재밌어요. 네. 11월 17일 날 그 오전에 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봉하는 날 오전에 아, 개봉하는 보셔도 당일 날 오전에 그냥. 야 믿어보세요. 네. 어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예. 막 믿음을 딱 주네. 야 예. 아니 마지막 문자 하나 장홍식님께서 이번 영화도 공약 하나 거시죠. 모가디슈처럼요. 이거요. 다시 한번 더 네. 나오신다든지. 그렇죠. 네 공약. 모가디슈 팀이 다시 한번 나오겠다 그래갖고 몇만 넘고 다시 나오. 나오셨어요. 200만으로 하죠. 200만에 아. 다시. 200만 넘으면은. 네. 감독님하고 네. 새로운 신성 오! 무진성이 나올 거예요. 아~ 이유영, 성유빈 이렇게 안 나온 배우들이 한번 예. 쫙 나오는 예. 너무 공약인가? 좋을 거예요. 공약이죠. 여기 다시 나오셔야지 의미가 아, 다 같이 나오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그럼요. 같이 나올게요. 우리는 우리 네. 백석에 있으면 되잖아요. 아, 백석이에요. 우리 백석에 박장대소 할게요. 야 좋다 좋다. 네. 와, 감사합니다. 장관님에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